아니, 양내과 여기서 뭐하시오? 저라! 안 된다! 나라! 멈춰라! 나라! 이게 뭐하는 겐가? 최지상 장군 명입니다. 옥새를 가져오라 하셨습니다. 이 역정동들 천벌을 받을 것이다. 가자. 송구하옵니다, 폐하. 정말 송구하옵니다. 이 조서가 당도하면 서경의 군사들은 모두 통주성으로 갈 것이다. 그럼 황제는 어찌 되는 것이옵니까? 정말 황제를 거란에 넘기실 겁니까? 그래. 황제에게 지옥을 맛보게 할 것이다. 왜 그러느냐? 아버님, 이건 아닌 것 같사옵니다. 아니라니? 차라리 지금 죽이시옵소서. 그럼 신하들이 어떻게든 사태를 수습하고 남아있는 늙은 용손이라도 찾아내서 황제의 자리에 앉힐 겁니다.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게냐? 황제가 거란 땅에 잡혀있으면 고려는 아예 거란의 속국이 되옵니다. 고려가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옵니다. 형님들의 복수를 위해서 나라를 망칠 순 없지 않사옵니까? 복수를 하더라도 이 고려 땅 안에서 하시옵소서. 닥치지 못하겠느냐? 네 놈이 글공부 좀 했다야 지금 날 가르치겠다는 거냐? 아버님, 난 이제 나라고 뭐고 다 필요 없다. 오로지 황제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광경을 지켜보고 싶을 뿐이다. 내가 흘린 피눈물을 그저도 흘리게 하고 싶을 뿐이란 말이다. 알겠느냐? 아버님, 형님들을 죽인 건 거란 놈들이옵니다.